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한구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라. 비상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 의정 갈등에 응급실이 위기라는 우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본인은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병원 네 곳을 찾은 이후 5개월 가까이 공개 일정으로는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료 현장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죠.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 건수는 2,60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40%가 전문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한지 딱 2시간만 와서 보라고 합니다. 현실과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도 있을 텐데요. 오진은 환자의 병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컵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피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피컵 광고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좋듯한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 좋듯한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 좋듯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추석맞이 농특산물 특판전과 용궁 순대축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천군 농정과 지현주 유통마케팅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역시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네.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국정 브리핑부터 뭐 간단히 좀 짚고 가죠. 뭐 우리 경제 네. 살아나고 있다. 네. 다 괜찮다. 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브리핑 내용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 감각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경제 문제들 방금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전문가들이 느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느낌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괜찮다니요.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 문제 괜찮다. 의료 문제도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 제대로 치료 못 받아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뺑뺑이 몇 시간씩 돌아가지고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 하루하루를 힘들게 힘겹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현실 인식이 거의 없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를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건지 그게 참 의문이고 현실 인식 부족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 수치 같고 일부 뭐 대기업들 수출 좀 잘 되고 이 정도 여기만 좀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대기업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장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의료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둘 이제 응급실에 제때 가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둘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위기설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대통령은 또다시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거 의대 증원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만 듣지 마라. 직접 병원을 좀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 대통령이 병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냥 보고를 그렇게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하면 네.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시찰하셨다 그러면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혀 몇 개월 동안 없었고.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병원은 가봐라. 이 그러니까요. 예. 오늘 아침에 그 이대목동병원의 의사선생님, 응급의료, 응급의료 하시는 예. 예. 그 의사선생님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내방송에서. 예. 그분 말씀 들으니까 혼자서 다섯 명의 환자를 봤대요. 근데 그거는 거의 하루밤에 네, 하루만에 네, 아주 위중한 환자들 예. 네, 위중한 환자를 왜냐면 응급의료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그 근무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못 쉬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와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아침 10시에 퇴근해서 그날 저녁에 다시 출근한대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응급실은 현재 운영은 되고 있다. 근데 네. 그 운영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정의해야 되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응급실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의사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기 너무 지금 무리를 해서 예. 디스크도 왔고요. 아. 눈이 양쪽이다 지금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하루 버티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응급의료 하시는 분들이 네. 직장을 떠나고 있다잖아요. 의사 그 병원을 그만두고 네. 그리고 또 응급실도 뭐, 있는데 뭐 네, 일주일에 다 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루 이틀은 네. 그냥 문을 쉰다. 닫는다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본인은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그리고 원래는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어디를 방문하면 다 일정이 네.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4월 이후에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의료기관에 방문한 기록은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가셨다면 예. 비공식적으로 가셨겠죠. 예. 근데 그걸 뭐 가봤으니까 여러 군데를 가봤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런데 지금의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가봤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까 괴리가 있어도 이게 지금 너무 괴리가 있어서 저는 예. 아니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예. 지금 워낙 의료 대란이 있기 때문에. 예. 전 그게 궁금해요. 그건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보고를. 예. 그런데, 그럼 보고 한 사람만 문제야.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대통령의 의지가 2,000명은 절대 수호해야 되는 숫자고, 의대 정원 증원은. 예. 그 다음에, 그걸 반대하거나 그거에 반대된 어떤 논리나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참모들 과연 어떻게 보고할까요? 아니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응급실 운영되고 있어요. 맞아요. 응급실 운영되는 거. 그런데 의사는 원래 그 오늘 의사분도 그 인터뷰 하셨는데 보통은 두세 명이 한 명의 환자를 봤는데 혼자 다섯 명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운영된 게 그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대체? 문 열어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저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의사분이 100% 중에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은 30%밖에 안 된대요.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나머지 70%는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문은 열려있어요 응급실이. 그럼 열려있는 거냐고요 그게. 근데 열려있는 것만 가지고 문이 제대로 열려있고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 이대 목동병원 정도 되면 뭐 최고의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상급 병원이 네, 거기조차도 그 정도 상황이니 예. 나머지 그 병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너무 좀 예. 너무 답답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책도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예. 타협 없다 그냥 끝까지 밀고 간 의료 개혁 무조건 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기조가 그런 거죠. 지금 기조는. 전공이 마찬가지로 의료계에서도. 예. 지금 물러서지 않고 지금 강대강 대치란 말이에요. 피해보는 건 이제 국민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해결책이 저는, 없습니까? 저는 해결책은 예. 딱 하나예요. 대통령이 딱 하나. 예.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근데 안 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의사들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저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고 지금 목숨이 뭐 위태위태한 분들 치료 못 받고 수술 못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그 양보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까? 물론 의사들도 나중에 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냐고요. 정치가 그런 겁니까 대체? 정치는 타협하고 협상하고 뭐 좀 손해보더라도 좀 뭐 말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더라도 국민의 생명 관련이 중요하다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가 오는 것도 자기 책임인 것 같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비가 안 오는 것도 본인 책임 같다고 그랬어요. 자연의 섭리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통령은 그런 자리인 거예요. 국민이 피해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막을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존심이든 뭐든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집을 내세우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절대로 사수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의사들이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논리는 국민들이 다 고통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뒤에 물러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체? 참 너무 예, 아,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임기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2년 반이나 남았어요. 2년 반도 좀 더 남았죠 지금. 아, 자,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진짜. 뭐 뉴라이트 관련 요즘 뭐 워낙 저 이슈가 됐는데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 그냥 밑에서 추천해서 이제 제청에서 올라오면 그냥 1순위에 올라온 사람 그냥 임명한다. 한다. 예. 이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진짜로 모르는 겁니까? 그냥 이 임명권을 다른 사람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그러니까요.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맞는 말씀.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 정도예요.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럼요.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예. 물론 밑에서 뭐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인사혁신처 이런 데서 검증을 통해서 1, 2, 3순위 올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재차 검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그냥 밑에서 올리면 그대로 사인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 사인만 할 것 같으면 밑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앉아있는 이유는 밑에서 한 게 제대로 잘 됐는지를 한 번 더 검증하고 점검해보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같이 올라올 거예요. 1, 2, 3순위 올렸다고 하면. 아니 1, 2, 3순위 올리는 가운데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로비를 해서 어떤 사람이 장난을 쳤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걸 확인을 해야죠. 그러려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 일을 하려고 거기 앉아있는데 밑에서 올리면 나는 한 번도 1순위를 안 한 적이 없다. 그럼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대체? 국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예전에는 이런 고위공직자 우리 청문회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에. 그랬었죠. 그래서 뭐 그때 보면 뭐 위장전입이라든지 뭐 부동산 뭐 이상거래 뭐 이런 거 하나 둘 요 정도만 나와도 임명 안 하잖아요. 안 우리 했죠. 국민들 뜻에 따라서. 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냥 바로 임명을 해버리고. 네. 참, 너무 기가 그러니까 같아서.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누가 1순위를 올렸을 수도 있겠죠. 그럼 1순위를 올렸으면 김문수라는 그 후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예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인사를 대통령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집회 때 뻘건 윤석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했죠. 빨갱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비판했던 얘기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장관직에 올리는지 이것도 정말 이상하고 최근에 계속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을 고위 공직자 임명하는 건 참 이것도 이상하다. 나중에 좀 뭐 밝혀지겠죠. 이것도 좀 문제가 참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그 청문회 그 특검 청문회 지켜봤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보고 국민들은 다 수사 외압이 있다는 거를 그걸 보고 느꼈잖아요. 느꼈죠. 국민들은. 근데 맞아요. 아니 수사 외압이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또 대통령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경찰 수사가 너무 잘 됐다. 잘 되고 있다. 정반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죠. 그 너무 웃기는 게 모든 국민들이 다 생각할 거래요. 실제로 경북 경찰청 수사 결과 나와서 나오고 난 뒤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문제가 있다. 다시 재수사 해달라. 누가 하신 줄 아세요? 누가? 최상병 부모님이었어요. 아, 부모님이 바로 했죠. 예. 그런데 이의가 없다고요? 아니 피해 당사자가 이의 제기했다고요. 근데 모든 국민이 이의 제기 안 했대요. 다 동의한대요. 무슨 논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고요. 청문회 보면 회수란 말이 신범철 전 차관의 말에 나왔잖아요. 인상 쓰면서 짜증스럽게 그렇습니다. 회수. 예. 이것도 논란이 됐죠. 예. 전화번호 이 대통령이 휴가차에 가가지고 일반 전화로 전화했다고 하는 전화 기록 나왔죠. 그다음에 7070 나왔죠. 예. 근데 뭐 다 해명이 됐다고요? 그거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안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전화했습니까?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아니면 이 7070은 누가 전화한 겁니까? 다 뭐라고 돼요? 보안 사항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가 밝혀졌죠 대체? 밝혀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의문만 남았지. 우리가 사실 대통령이라 하면은 그냥 최고 공직자잖아요. 우리나라 1호.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존경심이 들고 좀 우러러 보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는데 네. 보통 사람만도 못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하셨죠? 2년 뭐 한 반 좀 더 남았어요. 아유, 자,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유난 갈등 5라운드니 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두 분의 이 관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간에 이견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그럼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정말 강하게 부딪혀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안 해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치고 빠지기.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한 번이라도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킨 적이 있나요? 없죠.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90도 폴더 인사하죠. 그 명품백 수수옥 사과하라고 얘기했다. 그것도 꼬리 내렸죠. 최상병 특검법도 오늘 보니까 일요일 날 여야 대표 회담하잖아요. 예. 회담 그 주요 안건 중에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 예. 근데 그거 의제 넣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국민의힘에서. 하기야 지금 상황이 이럴 때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또 숨긴 거예요. 또. 이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거죠. 의료 대란 얘기하지 말자고. 그렇죠. 대통령실이 반대하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뒷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요 당내 기반도 약하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각을 세우면서 여론을 어떻게 움직여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생기면 쓱 꼬리 내리고. 최상병 특검법도 처음에는 할 것처럼 그렇게 되더니 민주당이 다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대법원장 추천도 받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딴 이유 들어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갈등과 감정의 고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그럼 끝까지 치고받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강한 충돌을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사장님 로빈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 흥해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시 26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추석을 맞아서 농특산품 특판전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10회 용궁 순대축제도 곧 열립니다. 예천군 농정과 지현주 유통마케팅 팀장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현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허은구 아나운서님, 또 저희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물 맑고 인심 좋은 선비 고장이고 저희 충혈 고작은 저희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군 농정과 유통 마케팅 팀장 지현주입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물 맑은 고장 예천. 목소리가 참 맑으시네요, 우리 지현주 팀장님. 네, 여기가 물이 좋아서 목소리가 안 그렇습니까? 맑을 수가 없네요. 예. 자, 예천군에서 네. 이제 예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제 특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네. 그 예천군 온라인 쇼핑몰이죠, 예천 장터에서 팔고 있는데 예천 장터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 예천군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청정 예천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저희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최근에 고물가 속에 알뜰 고객들을 찾아가기 위해 좋은 상품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저희 예천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매 항상 하는 저희 이벤트뿐만 아니라 특히나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명절을 맞아서 저희 특가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저희 현재까지도 고객 맞춤으로 세심하게 상담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매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천군에서 네.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예천장터. 네. 자, 이제 곧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특가전 같은 여러 행사가 진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매년 원래 같으면 설 그다음에 저희 지금 다가오는 추석 대목에 저희 특가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특히나 이번에는 추석 맞이 특별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들이나 기업 고객들을 위한 저희 맞춤형 판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그렇죠. 특판 예. 기간인 거죠, 지금도?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그 추석 명절 저희 특판 기간이 저희 8월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저희가 가입한 전 회원 고객분들께 저희 구매 금액의 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저희 장터의 입점 업체별로도 자체 할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뭐 항상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4,000원 할인 쿠폰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예천장사 회원분께는 상시로 다양하게 쿠폰이며 할인 이벤트를 마련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추석 특판 기간이 시작된 겁니다. 네네. 이제 추석 연휴가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9월 12일까지 네네. 특판 맞습니다. 기간은 이어진다는 거. 5% 할인 이벤트 그리고 입점 업체별로 또 자체 할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천 하면은 우리 지현주 팀장님 목소리 맑기로도 네. 유명하고 네. 또 물맛이 또 좋기로 유명하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농특산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저희 사실 너무 많은데 네. 제가 특히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뭐 예천 자체에 저희가 고장 자체가 소백산이 감싸 안아서 낙동강과 내성천이 굽이 흐르고 있어서 청정한 기후 조건에 농사를 짓기에 아주 비옥한 토지, 물맛, 그 과거에는 임금님 진상미로도 사용할 정도로 밥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 예천 쌀은 온라인 쇼핑몰에 저희 그 예천 장터에서도 최고로 매출을 자랑하고 있어 1등 공신입니다. 단골 네. 고객분들께서도 계속 찾아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알고도 계신데 저희가 참깨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특히나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을 해서 예천 참기름이 전국적인 맛과 명성을 쭉 이어서 지키고 있어서 매 명절마다 고객분들이 꾸준히 예천 참기름을 찾아주고 계시고요. 예. 뿐만 아니라 예천 한우, 예천 꿀, 예천 사과, 복숭아 이렇게 예천구 농업인들이 정성스럽게 키워낸 저희 농특산물이 지금 고객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청취하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예천 장터에 가입하셔서 저희 할인 혜택을 많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천 쌀, 참기름, 한우, 꿀, 사과, 복숭아. 이 밖에도 네.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네.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예천 용궁 순대 축제 얘기를 좀 해보죠. 올해로 네. 벌써 10회째를 맞는데 자 이 네. 축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저희가 과거에 1960년에서 70년대에 저희가 예천군 용궁면에서 5일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경북 북부 지역인 문경, 영주, 안동 등지에서 저희 용궁의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 정도로 시장이 번성했는데 네. 그때 저희가 값싸고 영양가 높은 서민 음식인 순댓국하고 요리가 그 장사꾼들을 상대로 자연스럽게 시작됐고요. 그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예천의 제1순위 먹거리인 예천용궁 순대를 주제로 해서 예천군 농특산물과 함께 홍보하고 판매하고자 저희 예천용궁 순대 축제를 올해 10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국적으로 네. 왜 3대 순대 있잖아요. 네네. 그 저 병천순대 천안에 그 유명하고 예, 네. 용인의 백암순대 있고 그리고 네네. 바로 용궁 순대가 이제 전국 3대 순대가 될 텐데 네네. 자 예천 용궁 순대만의 특별함은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저희가 예천 용궁 순대는 특히나 그 두툼한 돼지 막창으로 만든 그렇죠. 용궁 순대라 네. 다른 순대와는 달리 굉장히 쫀득하고 네. 식감이 풍부하고 육즙이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혹시 예. 아나운서님께서도 드셔보셨을까요? 저는 뭐 많이 먹어봤죠. 아 그렇죠. 예예 예. 당연히. 아, 예. 예 맛이 어떠셨을까요? 이게 일반 순대랑 완전 다르잖아요. 아, 지금 뭐 진짜, 설명 네. 다 해주셔가지고 쫀득한 식감과 맞습니다, 네. 그 고소함도 있고 저는 근데 네. 여기 가면은 항상 먹는 게 그 석쇠 불고기 있잖아요. 그거 아, 또 예. 오징어 석쇠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게 꼭 드셔야 돼요. 예 그거를 이제 같이 얹어 먹어요 순대랑 이제 맞아요, 먹고 맞아요. 국밥 이렇게 국물 다 들이키면 뭐 최고죠, 뭐. 아우, 제대로, 진짜 제대로 드시는데. 배고프네요.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침이 고여가지고. 네. 여담입니다만,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장에도 최고입니다. 아우, 해장에도 좋죠. 네. 예. 자, 그러면 예천 송국, 순대축제, 용궁순대축제, 어떤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9월 7일부터 사실은 9월 8일 이틀간 진행되는 축제인데요. 네. 말 그대로 저희 순대축제는 순대를 맛보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저희가 용궁면 읍불이 일원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7일에는 순대 커팅식을 시작으로 개막식, 초천 가수와 함께하는 개막 공연, 다양한 저희 또 지역문화 공연뿐만 아니라 용궁순대 시식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예천의 농특산물도
충분히 맛보고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저희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현장에 오신다면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 저희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추석에는 저희 온라인 예천 장터로, 오프라인에서는 예천 대표적인 먹거리인 용궁순대를 맛볼 수 있는 예천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맛과 멋이 있는 곳 예천에서 추석을 맞아서 가족, 친구, 연인들에게 예천군 농특산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고, 특히나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백농이인 9월 7일, 8일 주말에는 저희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이 있는 예천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목소리로 만났지만 저희 청취자분들 저희 예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용궁 춘대 축제장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우, 제가 만나본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 중에 네. 최고 공무원이십니다. 최고의 아우, 마케팅 팀장이신 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정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너무... 예, 예천군 농정과 지현주 유통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이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대우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됐습니다. 네. 예, 어제 우리 방송에서 또 안영진 변호사가 이 북부지역 입장에서 행정통합 과정에 미흡한 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 행정통합 무산이 우리 지역 정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네.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그 얘기를 좀 나눠보죠. 결론부터 짧게 정리해보면 이번 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통해서 가장 존재감을 드러낸 정치인은 누굴까요? 네, 바로 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입니다. 아, 예상대로. 네. 그러니까 이철호 네. 지사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경북도 의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경상북도 의회가 구성 자체가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같은 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 견제와 감시에도 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행정통합 불씨가 다시 짚여졌던 올해 5월에도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 상반기 의회가 끝나고 하반기 의장으로 이 박성만 의장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 박성만 의장이 영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북부 지역을 지역구로 둔 5선의 경북도의원인데 아, 예. 예, 그간에 당선됐 거나 또 뭐 낙선했던 과정들을 보면 꼭 지역의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것만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무소속일 때가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는데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아, 예. 예, 이 이야기는 박성만 의장이 이전에 무소속으로 세 번이나 당선이 됐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지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본인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행정통합에 있어서 목소리를 좀 낸 것 아니냐. 아.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에 뭐 빚진 게 없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반기 의장 취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급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또 밝혔고요. 예. 특히나 이번 주가 이 박성만 의장의 존재감을 확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네.
27일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두고 이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바위 덩어리보다 무거워야 하고 하지만 이 대구시장은 말 한마디가 깃털처럼 가볍고 이 권력의 쓰임새는 이 바위 덩어리처럼 쓰려고 한다면서 홍준표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야, 이 얘기 다시 한번 좀 되뇌어 볼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네. 바위 덩어리보다도 무거워야 한다. 네. 권력의 쓰임새는 깃털보다도 가벼워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은 그 정반대로 하고 있다. 아주 맞습니다. 직격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이천우 경북도지사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이런 식의 비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시 쪽에서도 이게 박성만 도의장이 막말을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박성만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불거졌습니다. 예. 네. 그러자 어찌 보면 이게 서로 다른 광역단체가 이 광역 의회 의장 보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썩 뭐 이 유쾌한 일이 아닌데 그렇죠. 네, 박성만 의장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어떻게? 홍준표 시장이 사퇴하면 나도 사퇴하겠다. 먼저 사퇴해라. 나도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네. 박성만 의장이 먼저 펀치를 한 대 날렸고 네. 이제 대구시 측에서 이제 카운터 펀치 날렸는데 네. 한 방 더 먹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엔 또 없었나요? 대구시 측에? 반격이? 네, 뭐 대구시 쪽에서는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았는데요. 예, 예. 이게 박성만 의장이 지방의회가 가진 역할, 무게감을 또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이천우 지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면적으로 논쟁하는 걸 좀 꺼려 있는데 예. 이천우 도지사도 하지 않은 이런 이 맞상대를 박성만 예. 의장이 했다라고 예. 하는 차원에서 이 의장의 정치적 존재감, 의회의 존재감이 높아진 순간이었다고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 정말 예, 저도 뭐 북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이게 의회 역할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뭐 일당 독식 구조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네. 지역민의 그런 뜻을 정확히 반영을 했다. 도지사도 못한 걸 도의회 의장이 했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네. 많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들도 입 꾹 닫고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이 박성만 의장이 소신 발언 더더욱 네. 돋보이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번 행정통합 논의 과정 중에서 네. 이철우 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적 입지가 줄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지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번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홍준표 시장이 즉흥적으로 제안하면서 불이 붙었는데 이 특별법 초안을 공개한 것도 그렇고 무상결정을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먼저 공개하고 발표하는 상황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상북도는 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특히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이 대구시가 좀 틀린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이천우 지사가 좀 직접적인 이 비판도 상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이천우 도지사의 정치 방식이 갈등을 뭐 수면 위로 드러내놓고 이 홍준표 시장처럼 풀기보다는 예. 물밑에서 이 좋게 좋게 협의하는 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예.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경북 도민들에게는 이 정치인으로서 결단력 또 뭐 과단성 이슈를 끌고 가는 능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특히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산된 이후에 이 대구경북 통합은 졸속 추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해무궁 가을 과제였는데 이 경상북도의 논의 방식으로는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행정통합 자체는 넌센스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모든 논의가 중단됐었는데 예. 마치 대구시가 3년 동안 추진해왔던 걸 경상북도가 입장을 바꿔서 중단된 것처럼 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천우
기사가 아, 이 뭐랄까 직접적으로 대구시가 말을 바꾸고 있다거나 이런 지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특히나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행정통합 이슈가 5월에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사실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저출생가의 전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 저출생 이슈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경상북도의 직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행정통합하고 있으니까 이 저출생과의 전쟁과 관련한 사업 안건 제안을 올리는 것도 좀 이상한 모양새가 돼서 아. 좀 후순위가 되어버렸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 경북도가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오히려 지체됐다. 이런 평가가 도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그렇네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 이게 5월이었군요. 5월에 네. 5월에 이제 다시 통합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한 석 달 이렇게 지나가고 네. 있는 거잖아요. 석 달 넘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거 지금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도민들 시도민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논의하자 그럴 때 그때 이유가 그때 뭐였죠? 그 중국에서 돌아오는 비행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네. 사실 저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추진하는 과정도 보면 뭐 무산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전혀 예.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정치적 특실이 있었을까요? 네, 좀 특실이 분명하게 나뉘어졌는데요. 이번 통합 무산으로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 이득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 시장이 의도한 대로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떤 네.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제안했던 안을 보면 네. 이 단기적으로는 이거 경북도의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철호 지사도 이야기했지만 경북에 있는 시군이 가진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라고 하는 안을 만약 이 도지사가 동의해 준다면 이게 두고두고 시도민들에게 비판받을 것이고 2년 뒤에 있을 경북도지사, 차기 도지사 선거에서도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아예 사라질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예. 이 말은 대구시 안을 경북도가 받을 거라는 것은 애초부터 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네. 이걸 알고도 홍준표 시장이 이걸 밀어붙였는데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이 홍준표 시장 본인은 행정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 될 수 있었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광역단체장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결국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정혁신을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경상북도가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한 것뿐이다. 이게 홍준표 시장이 좀 노리는 효과였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게 행정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네. 아, 뭐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밁에 없겠다. 그래야 네. 행정통신, 행정혁신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그동안 2년 동안 과정을 보면 경상북도와 이 관계로 풀어야 되는 모든 이슈들이 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안을 나온 걸 보면 예. 이 통합신공항의 화물터미널 위치, 예. 의성군이 원하는 방향과 좀 다른 안으로 나왔는데. 아,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이 의성군은 또 받을 수 없을 거고, 그런데 이 대구시는 봐라. 중앙정부에 이렇게 냈는데, 경상북도 쪽에서 시군이 또 이렇게, 자기 의견만 고수하고 있다. 라고 나올 것이고, 네. 앞서 있었던, 경북 지역의 구미 안동가의 취소 문제 역시, 네. 기존 합의를 깼던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리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또 해석을 네. 하시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대구시 신청사 이전을 네. 늦추고 싶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늦추고 그러니까 싶었다는 거죠? 네, 뭐 이것도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네. 기존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신청사 이전이 네. 중단됐습니다. 아. 그리고는 네. 중단해놓고는 경북도청이 있던 네. 구경북도청 자리에 네. 이 대구시청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아 그래요? 아 지금 홍준표 네. 시장은 신청사 네. 짓지 말고 네. 구경북도청 그 청사를 쓰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경북도청 청사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하라고 네. 나왔는데 행정통합 논의를 하면서 이게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아 시간을 좀 벌었다. 네. 요 시간을 번 것도 네. 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홍준표 시장이 그렇다면 잃은 것, 정치적으로 좀 손해 본 것, 뭐 간단히 좀 네. 전해주시죠. 네, 뭐 네. 간단히 정리하면 대권과 더 멀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대권과 있겠습니다. 대권과 오히려 더 멀어졌다. 그렇습니다. 앞서 나왔던 의성의 화물 터미널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행정통합 과정도 그렇고 이 홍준표식의 이슈 던지기 정치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네. 특히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어야 되는 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당내 선출 과정 이 경선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경북 지역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은데 이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한 도민들로부터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단체장과 도의원들은 당원들의 중추 역할을 하는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이 당원들로부터 이 민심을 좀 많이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예.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심은 잃고 지지층만 네. 바라보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시장 이 세 분이 다 좀 비슷하다는 느낌 저만 느끼는 건가요? 혹시? 아, 뭐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사실상 행정통합 논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각 정치인들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그 안동 예천을 놓고 보면 이 공기청 안동시장이 안동 예천 행정통합 이야기를 계속 이슈로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런 식으로 무산되면서 사실 안동예천 행정통합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그러니까 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 시민들 사이에 쌓일 수밖에 없어졌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 힘이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예. 하는 부분도 이번에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북도 의회가 존재감을 보여줬는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다른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드러났는데 과연 하반기에 이천우 도지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얼마나 할지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고요. 아, 박성만 의장이 대구시장 네. 향해서는 이제 뭐 예, 쓴소리도 했는데 네. 우리 경북 도지사에게도 쓴소리 할 수 있을 거냐 이걸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자. 아,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 이천우 도지사가 참 난감해졌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틀 전이었죠. 중앙정부에 중재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중재안이 나올 수 없는 이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천우 도지사는 본인이 무산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것인지 홍준표 시장에 끌려다녔다는 평가를 어떻게 좀 극복하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이 앞으로 행보에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